인도 전설 장수 제상 바리 바지라오. 바지라오가 전설 장수로 추가됐고요. 재료가 각 나라 각 팟의 각 구후 각 쿠베라 마차입니다. 제가 이거 두 개 풀백작 하고 있는데 어이구 두 개를 맞췄네요 세상에. 자 전직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봉인의 호리병, 영웅의 영혼석, 딱 땅의 속성서, 정기의 구슬, 지, 땅의 정연석이 필요한데 아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나오고서는 땅 속성석 사냥터가 하나도 추가가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오로지 정령 탐색으로만 수급이 가능해요. 참 의문입니다. 왜 이렇게 했을까? 존버하신 분들 뭐 축하하고요. 하지만 근데 무리하게 뽑을 가치가 있는 애는 아니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왜 무리해서 안 뽑아도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이 바지라오거 스킬이 뭐냐. 광기의 칼날이 마법 계열인데 체력의 영향을 받으며 9등급 이하 몬스터에게 확률적으로 스턴을 입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속성 몬스터한테 데미지를 입힐 경우 10초간 땅 속성 데미지 증폭 디버프인데요. 이거는 기린, 아이라바타, 그 다음에 얘 바지라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죠. 한마디로 이거 땅 속성 데미지 증폭 디버프는 왜 있는지 지금은 당장 필요 없는 것 같고요. 정밀 스킬은 패시브 스킬로 아군의 모든 데미지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정밀이 200레벨에 활성화되고 10레벨 단위로 0.5%인데요 야왕 맹해. 야 이거 안 나온다며. 누구야? 내가 말했지. 나도 기획자. 나도 사기꾼이라니까. 그래 악몽의 근원 던전에 악몽의 재단 던전이 추가됐습니다. 아 진짜 존망했어요. 태초의 공기, 태초의 도울인데 이 친구들 도발 스킬 면역 패시브를 갖고 있습니다. 태초의 도울만. 그러면 이거 누가 잡습니까? 대체 야차 왜 만든 거야? 그 다음에 이제 수상사항은 2차 전지 캐릭터 외변 좀 추가됐고요. 그러니까 튜토리얼 마지막 보상 이런 거 좀 개선이 됐습니다. 훈련생의 반지 주던 거를 훈련생의 화약 화열검. 내가 아는 그 화열검 맞지? 에 화열검 15일 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초선 예복관 주몽 갑옷 투구 아이템 스탯 소폭 상향됐어요. 됐어야지. 가격 대비 너무 좀 창렬이었어. 일단 태초의 도철이랑 혼돈이 진 허영 진 주박 안 쓰는 거 수정됐는데 이거 뭐 아무도 안 잡아가지고 몰랐죠. 그러니까 신용등급 표기 오류 수정됐고 진 증장천왕 이펙트 오류 수정됐고 야왕 맹익 스킬 이펙트 없어지던 거 수정됐고 서산대사 초상화 변경됐고 슈크라 버그 수정됐고 그 다음에 축지법 사용 시 기간제 신발 착용할 수 없던 오류도 수정됐고. 야 빨리도 고친다 스벌 진짜. 아 점검이래요? 재상 바지라오 신캐 나왔고요. 이제 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타저 마저 75-75로 굉장히 준수하고요. 고용 정보는 이제 전설 장수랑 똑같고. 자 여기에서 재료가 호리병 4개, 영혼의 영어서 100개, 15, 15, 15네요.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높거든. 뭐였지? 영웅의 영어서 100개. 계산은 잠시 후에. 보테스 736. 내가 선택이에요. 아이, 주박이 안 들어왔어요. 그냥 초선보다도 별론데? 초선도 불도깨비 오면은 이거보단 잘 잡는다. 심지어 광주박인데. 아이라바타 것까지 써야 좀 사람 새끼 같은 딜을 나오네. 사거리는 19? 19 예상. 예상 중이고 17에서 19 사이인 것 같은데. 아 19가 맞나? 시선속도 보통 딜은 맹액 초선 아레크. 아 이거 아 진짜 좀 아 게다가 이게 이걸 안 찍으면은 이게 안 되고 이걸 또 안 찍으면은 얘 그냥 뭐
아, 얘 딜러로서는 조금 탈락이다. 아, 죄송한데 얘 딜러로서는 아, 애매합니다. 스킬들의 깡퍼라서 안 좋아. 왜냐면은 뎀깍 10%랑 깡퍼 10%랑 완전히 다릅니다. 뎀깍 하면은 10% 깎으면은 이제 좀 고위급 몬스터 기준으로 29.5% 증댐이거든? 근데 깡 증댐은 그냥 내 딜에서 10% 올라가는 거예요. 총 일단은 평가부터 하자면은 전설, 전설장수 우선도에서는 떨어집니다. 일단 이거는 확실하죠. 왜냐면은 나중에 다격수 활용 할 때쯤 있으면은 좋아. 좋은데요. 그 전 너무 쓰레기입니다. 57,000? 아, 이거 참 좋은 거 맞아? 아니, 불정용 아니에요 그냥 이거? 자, 최상급 불정급일 것인가? 59,100 나오네. 59,025. 정리하자면은 아무것도 없을 때 53,800, 있으면은 54,600, 바지락 있고 불정 없으면은 57,000, 둘 다 있으면 59,000. 최종적으로 다 싹 동원해야 이렇게 되는 거네. 바지락을 만들어야, 이 9.5%가 좀, 불정보단 바지락이 좋다고? 당연히 좋아야죠! 얼마짜린데요! 이거 얼마짜린데. 허벤 다 나오고 탁각 다 들어가면은? 아, 근데, 이게요, 님들. 허벤저스는 바지락이 그럼 더더욱 필요가 없어요. 왜냐? 이딴 새끼 없어도 이미 얘 9초컷인데. 94,000. 저 비브 바지락 있으면 94,000 떠가지고. 벽. 벽 쳤고. 저기 초록색 똥 묻었죠. 자, 가드 내려! 88,000. 94,000. 아. 얘 없어도 돼. 아, 얘 없어도 돼요. 필요 없어. 차라리 얘 자리에 그냥 내가 육성할 거 하나 넣는 게. 증장 석방이다. 나와. 주인님 오랜만에 바깥을 보는 것 같아요. 56,000. 아, 아니 뭐 있으나 없으나 체감이 전혀 안 되는. 아, 전혀 체감 안 돼요. 뭐 증대 뭐 얘가 살아있던 안 살아있던 있으면 좋은데 너무 비싸요. 너무 비싸서 좀 그래요. 그러니까 좀 싸면 만들겠어. 싸면은 만드는데 아니면 뭐 성능이 더 좋아지거나 이거 이건 해봐야.